뭐가 성공이에요? 저는 인생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. 그거는 우리가 남의 기준, 남의 잣대로 성공하고 이런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. 누구나요? 소유욕이 있어요. 자기 것을 갖고 싶어해요. 자기 것이 있을 때 행복하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게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직장에 다닐 때는요 내 것이 없이 살았어요. 근데 직장을 딱 나와서 지금은 소속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나로서 살아가야 돼요. 나로서 살아가려니까 내 안에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나다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. 방법은요, 내 말이 있고 내 글이 있으면 그게 나예요. 남들이 내 말을 들어보고 아 너는 어떤 애구나 하는 게 나고 내가 글로 써놓고 내 글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 거거든요. 근데 말을 하고 글을 쓰려면 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. 내 생각이 있어야 뭘 쓸 거 아니에요. 저는 만드는 방법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예요. 하루에 세 번 글을 써요. 짤막하게 글을 써요. 글을 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. 내 생각을 알고 내 감정을 알아요. 과거의 글과 지금의 글을 비교해보면 엄청 내가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. 6개월 전 글만 봐도 허접해. 그리고 글수가 막 많아지면서 한 1700개 되니까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. 내가 막 완성되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이런 느낌을 정말 매일 받아요. 나 스스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취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내가 완성되어 가는 것은 돈도 안 들고요. 나 혼자의 힘으로 가능해요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 세계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. 자기의 가치관, 자기의 세계관 또는 자기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도 그것만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.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를 만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한다. 재미와 의미 오, TV.